안녕하세요, 상은모입니다. 오늘은 콩나물 잡채를 한번 해볼게요. 자, 콩나물은 요거 마트에 파는 콩나물 한 봉지 있죠? 그한 봉지를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당면 있어야 하고요. 200g입니다. 빨간 양파지만 하얀 양파 쓰시면 좋아요. 남아있어서 쓰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당근, 요건 작은 거지만 당근 조금 있으면 되고요. 대파 한 반뿔 있으면 되고, 자, 맛살 한몇줄 있으시면 되고요. 어묵은 납작한 거. 오늘 돼지고기는 없어도 이렇게 해도 맛있거든요. 여름 같으면은 시금치 안 쓰셔도 돼요. 겨울이나 봄이나 이럴 때는 시금치가 맛있거든요. 시금치 요거는 이제 선택사항 있으면 이렇게 한 줌만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이거를 삶아야 되는데요. 아니면은 요것도 그냥 후라이팬에다 살짝 같이 볶아도 돼요. 야채랑. 많이 하실 때는 삶아서 따로 넣으시고요. 조금 하실 때는 그냥 후라이팬에 같이 볶아서 써도 됩니다. 이 콩나물은 따로 데쳐서 쓸게요. 재료를 조금 준비해 놓고 데치러 가겠습니다. 어묵 납작한 거는요, 한두 장만요. 이렇게 조금 너무 가늘게 썰지 말고요. 약간 조금 묵직하게 쓰셔도 돼요. 너무 가늘지 않아도 되고요. 쪽파 있으면 쓰셔도 되고요. 대파는 한 반뿌리 정도만. 양파는 채 썰어 주시고요. 이 정도만 할게요. 채가 너무 가는 것보다는 약간 이렇게 도톰한 게 좋아요. 이게 시간 지나서 먹을 때는 너무 가는 것보다는 도톰한 게더 좋거든요. 오늘은 이제 돼지고기 없어도 어묵이랑 마살로만 맛을 낼 거거든요. 그리고 콩나물 잡채는 고추기름 내서 약간 매콤한 맛을 내주는 것도 좋습니다. 전 오늘 고추기름을 내서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고추기름부터 좀 내놓을게요. 기름을요. 이렇게 일단 끓이겠습니다. 자, 고추를 넣을게요. 자, 이렇게 하면 그렇죠. 불 끄기 바로 끕니다. 바로 불 껐습니다. 맞죠? 자, 이렇게 바로 불 겁니다. 넣자마자. 그릇에다 바로 이렇게 걸르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고추기름은 다 됐습니다. 콩나물을 바로 삶아 볼게요. 물은 종이컵 하나의 정도의 분량의 물을 넣고요. 뚜껑을 덮고 끓고 난 시점부터 2, 3분이면 됩니다. 지금 콩나물이 끓었는지가 지금 2분에서 3분으로 넘어가려고 하거든요. 자, 불을 끄고요. 찬물에 담가줘야 돼요. 그리고 식혀줘야 됩니다. 콩나물을 약간 아삭하게 해서 잡채를 해야 되거든요. 자, 이렇게 담가서 씻어주겠습니다. 이제 또 당면을 삶아줘야 되는데요. 당면 200g을 이렇게, 이거는 자른 당면이거든요. 이거를 넣고요. 당면은 굵기가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삶는 시간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한 요정도, 요거는 굵은 면 아니고 좀 가는 면이거든요. 요정도면은 한 6분만 삶을게요, 저는. 저렇게 6분만 삶아줄게요. 자, 이런 둥근 팬에다가요. 자, 기름을 한 스푼 넣고요. 대파를 먼저 넣고 볶아볼게요. 아, 대파와 양파는 같이 넣고 볶아줘도 돼요. 같이 향이 우러나면 되거든요. 이렇게 당근도 이제 단단하니까 먼저 넣을게요. 이제 대파 향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잡채는 야채 너무 익히면 안 돼요. 한 70% 정도만 익히는 게 좋습니다. 완전히 푹 익혀야 되는 경우만 할수 없이 익히지만 조금 싱싱함이 살아있는 게 좀 좋거든요. 잡채는 너무 푹 익는 것보다는. 그 다음에요, 어묵을 넣습니다. 제가 아직 아무 간도 안 했고요. 마늘도 안 넣었습니다. 재료를 다 볶아놓고 마지막에
당면을 삶는 게 제일 좋아요. 당면부터 삶으면 후루룩 있거든요. 자, 여기서 시금치를요, 양이 많을 때는 삶아서 드시고요, 양이 적을 때는 이렇게 바로 이렇게 볶아서 드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한 접시 정도의 양을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한 접시 정도 간단하게 만들 때는 이렇게 약식을 하시면 돼요. 잡채가 너무 복잡하게 해서 입이 만족해야 하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아까 제가 옆에 불에다 지금 아까 올렸던 당면을 지금 끓이고 있었는데 한 6분 정도 됐거든요. 이거를 이제 건질게요. 이 당면은 자른 당면이에요. 잘라놨기 때문에 크게 더 안 잘라도 되거든요. 근데 자른 당면이 아닐 때는 지금 잘라야 됩니다. 뜨거운 거 헹구지 않고 바로 씁니다. 그래야지 꼬들꼬들하거든요. 자른 당면이 아니라면 지금 이렇게 잘라주세요. 물을 헹구게 되잖아요. 그러면 온도가 내려가면서 또 수분이 묻잖아요, 물이. 그럼 그 수분이 당면 속으로 다 빠져들어가요. 근데 지금 바로 이대로 쓰면은요, 수분이 다 날아가죠. 고추기름을 쓸 거거든요. 그냥 콩나물을 넣습니다. 이제 불은 끄셔도 됩니다. 이렇게 이제 묻혀주시기만 하면 돼요. 고추기름을 아까 했던 거를요, 자, 한 스푼, 두 스푼, 세 스푼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많이 빨갛진 않고 칼칼한 맛이 나거든요. 또 간을 할게요. 제가 처음에 밑간을 하지 않는 거는 마지막에 간을 해서 먹습니다. 설탕을요, 좀 두 스푼 넣고요. 설탕을 두 스푼 넣고 이렇게 섞어주고요. 진간장입니다. 진간장 3스푼 하면 지금 딱 먹기 간에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로 드시면 좋아요. 만약에 이제 이렇게 바로 식탁에서 바로 드시지 않고 몇 시간 뒤나 아니면 뭐 손님 오기 전에 미리 준비할 경우에는 진간장을 딱 반 스푼만 더 써주세요. 이게 시간 지나면 싱거워집니다. 그거 계산하셔갖고 하시면 돼요. 바로 드실 때는 진간장 3스푼, 또 나중에 드실 때는요, 진간장 3스푼 반, 이렇게 하시면 간이 맞습니다. 설탕은 조금 가감하시면 되는데요, 두 스푼 해도 되고 난 단게 싫다 싶으면 한 스푼만 하셔도 됩니다. 근데 참기름 안 쓰셔도 돼요. 왜냐면 지금 마지막에 통깨만 조금 이렇게 뿌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담아 보겠습니다. 콩나물 잡채가 완성되었습니다. 상의 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